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부터 유럽 증시까지 글로벌 증시는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꽤 높게 나왔지만은 이 산타 랠리는 원하는 투자자들이 저가 매수를 크게 했다라고 CNBC는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업은 크록스입니다. 좋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탈리아 신발 브랜드인 헤이두드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25억 달러의 인수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 헤이두드라는 기업은 2008년도에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이 고수익 브랜드로 앞으로 크록스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은 이 장기적인 소비자 트렌드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2년 1분기까지 이 인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기업에겐 좀 부담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나왔고 간밤 증시에서 크록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20% 가깝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때는 11% 넘게 낙폭을 키우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처음으로 전기차 트럭을 고객에게 인도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사기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실적이 이제 눈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중한 때는 20% 넘게 급등하기도 했고요. 장 마감 때는 18% 넘게 상승 흐름을 지속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시티은행 측에서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200달러 선까지 올려잡았습니다. 제품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것이 주 이유였습니다. 내년에 아이폰 14이 발표가 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AR 그리고 VR 글라스, 여기에 더불어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분명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0.5% 강보합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입니다. 보잉의 주가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77 항공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측에서 다시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베런스지는 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 진짜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따로 있다라는 이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사실 737 맥스와 787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가 되었던 문제이고 20년 넘게 이 항공기는 운행이 되어 왔다면서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맥스의 재승인이 결국에는 주가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간밤 증시에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1.4% 이상 상승하면서 204달러 선까지 오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증시에서는 이 카지노주들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지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해나가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9월부터 꾸준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마카오의 한 매체에서 이 정부 측에서 카지노 기업을 규제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45일간의 협의가 모두 끝이 났고 규제 등이 자유시장을 방해하고 하청업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요. 간밤 증시에서 라스베가스 샌즈는 4%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고 민 리조트도 마찬가지로 3.3%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가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 시선은 어떨까요? 오늘은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의 영향과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뉴욕 증시 각종 지표 개선과 그다음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3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다우지수였는데 그동안에 못 갔던 그 여러 전통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장 초반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 현재 전 고점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지수는 변곡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말 지나고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 지출 역시 상당히 개선됐다고는 하지만은 전체적인 그 금액과 인플레이션 비율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는 약간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다가 달러에 대한 테이퍼링의 압박이 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달러 인덱스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역시 환율이 영향을 받게 되고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은 조금 더 낮아졌고 아마 내년 초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 증시는 FDA에서 머크사의 코로나 경구 치료제 사용을 추가 승인함에 따라서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력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에 따라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또 가정용 진단 키트를 대량으로 보급하겠다라는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인해 진단 키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연말 앞둔 상태에서 랠리가 좀 어느 정도는 더 지금 현재 전 고점을 넘어서는 가운데 신고가를 경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렇게 되지 않고 거기다가 장 막판에 상승분을 반납하고 오히려 조금 하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는 연말까지의 랠리는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연초에 하락 가능성까지 약간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는 전반적인 하방의 압력이 높아지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그다음 자율주행 등 앞으로 연초에 있을 유망주들을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 증시는 현재 소매 기업들이 S&P 500 지수를 견인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어느 정도 견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휴장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거래량이 여전히 많이 줄어드는 가운데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은 전강 후약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역시 순환매의 장세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